드셨죠? 이제 네. 10년식인가? 맞아요. 근데 이거 봐봐. 신차빈이 그 점이 있어. 안 드셨어, 이거를. 전 안 그래도 이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와, 이게 뿌옇잖아. 미리 네. 오래된 오니까 엄청 뿌옇는데, 일단은 둘까요? 네? 이거 사시는 분이 떼시라고 그냥 둘게요. 야, 안에 때는 안 닿겠다, 선바이. 그러니까요. 그대로 있겠다. 뭐 봐봐, 깨끗하잖아. 네. 이게 다 커버가 보호를 해주니까. 네. 검사, 조영수님께서 검사하셨네, 이거. 아, 참, 요, 이 부품 만들 거 아니에요? 각 파트별로 다 공장이 따로 있거든. 조영수님께서 아무 이상 없다고 검사해서 이 스티커 붙은 거예요. 조영수님, 지금도 어딘가 계시겠죠? 이게 2010년식이면 14년 됐잖아요. 그죠? 네. 아이고, 뒤지면 안 되는데? 뒤지면 안 되고, 한번 내려볼래요? 깨끗한 거 볼게. 오, 깨끗하네. 네, 모션 나오고, 임시주차 정도 나오네. 이거 버리면 되고. 저도 조영수님이에요. 아, 그럼 같은 분께서 검사하셨네? 네. 나중에 낼 때 버립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한테 또 스테이크까지 보태드리시면 안 되니까. 저, 키로수는 좋아요. 또 화물차 치고. 네, 맞아요. 무슨 차입니까? 이 차는 2010년 기아 봉고3 킹캡 4륜 구동입니다. 네, 4륜 구동이죠. 네. 보편적으로 저기 포터 가죠. 네, 가요. 저기 앞에. 네. 저 앞에 포터 가잖아요. 네. 포터나 봉고3나 보통 4륜이 많이 없어요. 아, 보통 1륜이죠? 다 1륜이야. 그쵸. 4륜하고 2륜하고 구분하는 거 뒷바퀴가 다르다. 아. 요 차 기준으로. 네네. 뒷바퀴가, 일반 포터가 뒤에 바퀴가 몇 개 달렸어요? 두 개요. 아, 네 개. 총 네 개지. 네. 두 개씩. 아, 그렇죠. 그죠? 두 개씩 총 네 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요 영상으로 띄워드려 볼게요. 일반 포터나 봉고3대 1륜 구동들, 후륜 구동이죠? 네. 바퀴가 각 하나에, 바퀴가 또 작아, 지름이. 작은 네. 게 두 개씩 해서 총 네 개 들어가잖아. 네네. 이 4륜 구동은 지름이 커. 지름이 크고 한 개가 들어가. 그 차이가 있어. 아, 그런 차이구나. 예, 일반 포터나 봉고3 저렇게 그,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바퀴가 작으면 험로에서 저는 이제 짐 실린 용도로, 용도로 이렇게 그 설계해서 나온 차라 험로에서는 그 되게 안 좋아 조건이 앞에는 근데 뒤에는 작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 이게 안 좋거든요. 약간 비포장이 이런 데서 제 그 성능이 안 나와. 근데 이제 저는 4륜 구동이니까 네. 약간의 험로도 갈 수 있게끔 만들었을 거 아니야. 4륜 있는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골에 논밭에도 갈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일반 포터는 그 가도 빠져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이 바퀴가 틀린 거야. 4륜하고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 차를 농사 짓는 분께서 구입을 하실지, 네.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 차 PTO라고 또 있어. PTO가 뭐 탈곡, 양수, 분무 써있죠. 네. 농촌에서 쓰기에도 적합하게 돼 있는 거지. PTO도 달려있고, 이것도 모두 다 달리는 게 아니에요. 1톤 차라도 안 달리는 차가 거의 많아. 그렇고. 좋네요. 근데 이분은 이제 뭐 농사로 쓰신 건 아니에요. 울산 분, 그 차주분 차량이거든요. 네. 엔진 미션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기 자신을 했었기 때문에 또 사실 그거 보고 하나 보고 매입을 한 것도 있어요. 엔진 미션이 되게 좋아. 아, 그래요? 되게 좋고. 네. 자, 지금도 이렇게 되게 부드럽잖아요. 네, 연식에 비해서. 네. 이 차가 2010년식인데 봐봐요. 소리 쭉 가속하자요. 이렇게. 자, 비기어도 매끄럽게 들어가고 되게 좋거든요, 차가. 네. 근데 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 색바람도 있어요. 입고 해서 제가 보수도장도 하고 보수도장도 이런 건데 많이 했어요. 그리고 광택 내고 하니까 외부는 되게 깨끗해요. 네. 실내도 지금 깨끗하죠? 깨끗해. 선풍마가 들어가 놓으니까. 근데 여기 그 히트가 타고 내리는 요 여기 부분이 네. 예, 조금 손상이 많이 갔어요. 데미지가. 요 히트 복원 하게 되면 뭐 이제 새거 되니까 그거야. 시트 복원 하면 되고. 네. 또 이 창문 보세요. 어떻게 됐을지. 야, 좀 바랬네요. 많이 바랬죠? 네. 와, 이게 뭐 투톤이죠? 투톤이잖아 지금. 네. 이거는 지금 거의 선팅 안 한 거와 다름없어요. 아, 그러네요. 물론 돼 있지만 물이 다 빠져버렸어.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선팅도 10년 넘은 거야. 그렇네요. 10년 넘은 선팅이기 때문에 또 새로 시공을 제가 할 겁니다. 하고 예. 요 뒤에 주차석은 아니지만 뒤에 보면 중유리도 하나 이제 조그맣게 네 있어요. 저 부분까지 다 해야 돼요. 같이 하고 네. 선팅하고 하면 자 자세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비 그 상품화까지 다 마쳤는데 네. 뭘 했느냐. 자, 정비 점검 들어가니까 일단 엔진오일 기본으로 교체했어요. 네. 교체하고
첫날 들었을 때 에어컨을 켜보니까 시원찮더라고. 아, 에어컨이 바람이. 그랬구나.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에어컨 무조건 조금 해야 돼요. 조금 해야죠. 겨울에는 뭐가 잘 나와야 돼요? 엉따가 잘 나와야, 히터가 잘 나와야 돼. 엉따도 있지만 히터도 잘 나와야 되고. 네. 여름에는 안 쪄 죽으려면 에어컨 잘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에어컨이 시원찮더라고. 그래서 정비하는 김에 같이 한번 봐달라 했더니 네. 에어컨 컴프레셔가 미리한 거야, 상태가. 컴프레셔 요 동그랗게 뭉치가 있어요. 네. 요것도 그것도 좀 비싼 편이야. 그것도 그 안에 이 차에 그 에어컨 냉매가 들어갈 거 아니야, 가스가. 네네. 냉매를 싹 다 빼고 회수를 하고 에어컨 컴프를 기존 거 탈착을 하고 새 부품을 얹어서 조립을 한 다음에 에어컨 가스까지 완충 다 해놨어. 지금 틀어 볼까요? 자, 틀어 봅시다. 네. 정비가 잘 됐는지 확인해서 해야지. 당연히 뭐 잘 됐겠지만 좀 있으면 더 시원합니다. 냉기가 싹 올라오죠 지금? 네, 올라와요. 에어컨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른 이제 뭐 기타 소모품 등 이런 거 점검을 저희가 다 했으니까 네. 아무것도 그냥 안 하시고 바로 타시면 됩니다. 오일도 신품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세 대비 가격을 이제 저렴하게 해드릴 예정인데 맞아요. 뭐 주행거리하고 일단 그 말씀 드려야죠? 예, 맞아요. 우선 이 봉고3 색상은 청색이고요. 네. 주행거리는 124,000km. 연식에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엄청 짧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사고 유무는 무사고, 무탕입니다. 네, 사고 없습니다. 네. 방송 가격은요? 방송 가격은 730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네, 730만원. 네. 자, 사륜구동이 차가 귀하다 보니까 네. 사실 시세가 많이 안 떨어집니다. 자, 시세표를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네. 요 비슷한 연식에 뭐 주행거리 상관없이 이렇게 보면 다 가격이 이 만만치가 않아요. 가격들이 뭐 7,800만원 기본 평균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점검까지 다 해드리고 그냥 바로 탈 수 있게끔 그렇죠. 만들어 드린 상태에서 뭐 아까 히트라든지 이런 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네. 다 해서 출고가 되니까 네. 메리트 있을 거예요. 방송 가격은 730만원. 한 번 더 730만원. 730만원입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드립니다. 네. 뭐 옵션 뭐 논할 게 크게 없어요. 시트 열선 있고 사이드미러 백미러 열선 있고 요 안개등 있고 히디 들어가는 오디오와 다 들어가 있고 요 라디오입니다. 나오고 바로 많이 보내. 라디오 잘 나오고요. 아까 에어컨 테스트 했잖아요. 에어컨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TO 달려 있고 사륜구동 레버가 어디 있게? 밑에 거 이거 안 돼? 있죠? 네. 조금만 작대. 이거는 네. 이제 그 수동 미션이고 네. 사륜구동 4L, 4H, 2H 있죠? 네. 사륜구동 전환할 때는 이걸로 하는 겁니다. 정체해놓고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따로 있어. 일반 사륜구동 아닌 부터들은 이런 거 없잖아요. 봉고3도 네,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킹캡이니까 네. 뒤에 이제 짐 놓을 수 있는 공간 있고 뭐 누워서 자지는 못하겠지만 큰 트럭들처럼 어떤 뭐 제도 옷도 여기다 지금 하나 던져놨어요. 아, 네. 이렇게 이런 거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놓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걸 비닐도 많이 안 되셨어. 대단하시다. 안에 곰팡이는 안 들었겠죠? 곰팡이는 안 들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내외관 제가 다부지가 만들어 놨고, 네. 정비 점검 완료했고, 남은 공정은 선팅 남았고, 히트 남았고, 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손잡이 이런 부분 뭐 문 열고 닫고 하면서 뭐 사용감 좀 있습니다. 요 정도는 연식이 있으니까 감안해야 되고, 조석은 여기는 깨끗해요. 많이 타고 하지 않다 보니까 암튼 엄청 깨끗하죠? 네, 맞아요. 운전석을 보통 조석에 앉아서 운전하진 않잖아요. 조석을 타지도 않을 거고 운전석으로 타고 운전석으로 내리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손잡이 사용감은 좀 있어요. 네. 또 트럭이고 하니까 이 정도는 감안을 좀 해주셔야 돼. 연식이 있으니까. 맞아요. 차 좋아요. 되게 부드러워. 잘 나가. 5단 미션이거든요. 쭉 가면 카메라가 쭉쭉 오 잘 나가죠. 잘 나갑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선팅 들어갈까요? 네. 선팅 들어가고 시트 보고 하는 걸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주문 내려드리고 저는 시트집으로 네. 선팅집으로 넣어놓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봉고3 영상에서 마치고요. 오늘
아까 아침에 무슨 차 돌았죠? 에쿠스. 에쿠스. 제가 직접 가서 울산에 뭐 그 주식회사 네. 대표님이 대표이사분께서 신차로 출고하신 차를 제네시스 G90이 신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 차를 직접 몰고 사무실로 왔는데 네. 차 기가 막힙니다. 아 그래요? 아, 기대되는데요? 오일도 조금 약간 누유도 좀 비치고 해서 이런 정비 좀 다 해야 돼요. 다 해서 드릴 겁니다. 하는 김에 미션 오일, 디퍼 오일 싹 다 보고 안 좋은 거는 다 가려고 다 그냥 교체하고 네. 이렇게 상품화를 할 예정이고 에쿠스 찾으신 분 계시면 네. 한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 게 많아요. 일단 뭐 보수도 조금씩 해야 되고 네. 광택 당연히 해야 되고 뭐 뉴 있는 거 정비해야 되고 네. 그리고 SM7 뉴 아트도 이제 광택 들어갔으니까 곧 있으면 네.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 주인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